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신상을 부셨거든요. 아니, 예쁜 게 너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막 택배로 오고 있는 신상도 있어가지고 제가 당분간은 신상을 부셔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요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눈썹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탈색을 잘못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어쨌든 요거 필리밀리 뽑아 쓰는 화장솜 요렇게 요거를 두 번 접어가지고 코스알엑스 시카 적셔. 이게 자극이 없고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펼쳐가지고 손 이렇게 그냥 닦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 목소리가 잠겼어. 저 지금 일어난 지 한 20분 됐나? 그래가지고 부어있고 목소리도 잠기고 발음도 약간 그렇죠. 네. 한 번 더.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써볼까? 그러면서 바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츠 스킨 여러분, 제가 메디앤서 비타민 콜라겐 팩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너무 밝아졌어, 진짜로. 신기하네. 이렇게 진짜 비타민 효과가 너무 생각보다 빠르고 많아. 요거 그리고 눈썹을 없는 눈썹이지만 이렇게 유분기를 조금 걷어내주고요. 와, 심지어 여기 상처도 났어. 보이세요? 탈색하다가 화상 입었어. 오늘의 파데는 두둔 휘! 이거를 루시님하고 휘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03 누드 글래스, 02 피치 글래스 섞어가지고 진짜 묽구나. 요 멀티태스커 진짜 묽다. 요 정도 커버력은 괜찮지. 오, 깔끔? 생각보다 광이 안 나는데? 내 피부에서만 그런가? 픽스력이 빠르지 않아가지고 너무 편해.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 되게 깔끔한데 막 가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커버력이 중요하다 하시면 이거를 쓰면 안 되실 것 같고 되게 깨끗한데 뭔가 다듬어진 그리고 피부가 편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추천. 이렇게 보면은 안 가려졌는데? 하다가도 그냥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맞아. 요게 있었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죠? 요거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요걸로 생각보다 딱딱한데? 저는 되게 떠지는 그런 타입일 줄 알았는데 엄청 딱딱하네. 좋네. 저는 떠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여기 어디를 지워볼까? 여기? 괜찮은데? 여기 커버력도 괜춘? 근데 모공 커버는 그닥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파우더 그 다음은 저의 불쌍한 눈썹 정말
이래서 내가 탈색을 안 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탈색을 한 건지. 제가 오늘 미팅하러 가는 곳이 GBH 마켓 미팅이어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잘 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섀도우 요거 지베르니에서 새로 나왔는데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요거를 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게 색이 진짜 애매해. 뭔가 이게 오묘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너무 핑크도 아니고 너무 살구도 아닌데 펄이 차르르 그런 느낌? 펄 날림은 살짝 있던데 그래도 너무 예뻐. 아, 오늘 속눈썹이 조금 걱정이네. 너무 진짜 딱 다시 할 날짜가 와가지고 너무 막 꼬불꼬불 난리가 났어. 마지막으로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 완벽해. 아주 섀도우 팔레트가 잘 만들었어. 발색 잘 되는 거. 밝은 걸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속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맘대로냐고. 뮤리디아 뷰러. 그리고 요거. 이거는 메이블린 신상 마스카라인가봐요. 마스카라가 사실 메이블린이 뭔가 약간 저한테는 원조 같은 느낌? 나 때는 진짜 메이블린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렇게 빛처럼 생겼거든요. 아, 근데 또 빛하니까 에뛰드 생각나네. 여러분, 라떼 시절을 아시는 분은 에뛰드에서 그 빛카라 마스카라? 그게 나왔었는데 그게 또 대박 히트를 쳤었거든요. 추억이다, 추억. 어우, 속눈썹이 아주 그냥. 그리고 오늘은 립부터 발라줄 건데 요거 앤디얼. 앤디얼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 돼가지고 요렇게 구매를 했고 요거는 립 컨실러 펜슬. 근데 립 컨실러면 뭐가 다르나? 아, 아니네. 앤디얼 소프트 스킨 핏 컨실러 펜슬 02가 뭔가 입술에 쓰기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밝은데? 보이세요? 아, 근데 발림성은 진짜 좋다. 근데 나한테 너무 밝아. 완전 미끄러지는데 발림성이? 이거 어두운 것도 어떻게 안 되나? 아, 진짜 뭔가 딱 달라붙는데 발림성이 너무 미끄러져. 근데 딱 고정이 된다? 원래 미끄러지면 고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고정이 잘 되네. 커버력도 좋아, 심지어. 오. 그리고 원래 메인 제품 요거 앤디얼 글로우 립 컬러 그레이스 그레이프 요거를 발라줄게요. 요게 진짜 예뻐. 아니다, 이거 아닌데? 그레이스 베이지 데일리로 완전 딱이야, 그죠? 보이시죠? 이거를 얹어 이렇게 올려주고 손으로. 아, 근데 표현 진짜 예쁘다, 표현도. 와. 그리고 쉐딩 이거 묻혀가지고. 와, 근데 표현 진짜 예쁘다. 여기 안에다가 그레이스 그레이프. 아, 근데 표현이 진짜 미쳤는데? 아니, 이게 제형이 딱 붙어있는데 광택이.
표현이 너무 예쁜데? 미쳤어, 입술. 여기다가 블러셔도 이걸로 할까요? 원래 생각이 없었긴 한데 아니다, 블러셔는 이게 또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 디올 이거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색깔 보이시죠? 원래는 요런 색인데 요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렇게 이런 느낌? 예쁘죠? 예쁜데? 예쁘죠, 여러분? 오늘 성공. 오늘 성공. 아, 근데 립이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쁜데요? 나 블러셔를 자꾸자꾸 올리게 돼. 너무 예뻐가지고. 완성! 그러면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엄청. 마음에 들어. 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랑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아니 오늘 립이랑 블러셔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아니 제가 엔디어를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왜 진작 안 샀을까? 이렇게 예쁜 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전 마음에 드는 룩이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오늘 GBH 뿌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